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말리티 테스트 조금 봤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피컬 메소드라고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든가, 큐큐 플롯을 그려본다든가, 박스 플롯을 그려본다든가, 그세 가지를 그려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스큐니스하고 커토시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큐니스를 보면 요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로면 데이터가 대칭이다, 시메트릭하다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거고요. 요게 0이 아니면, 심하게 0이 아니면 대칭이 아니다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커토시스라는 거는 그냥 K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를 4승을 해줘요. 3승 대신에 4승을 해주고, 그러면 요게 노말일 경우에 3이 됩니다. 그래서 typically 요걸 3을 빼줘요. 요걸 계산한 다음에 3을 빼줘요. 그래서 이걸 excessive ketosi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simply ketosis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ketosis가 0이면 노말의 ketosis를 가졌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심하게 0이 아닌 경우에는 노말의 ketosis를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한 거고, 요거를 좀 포멀하게 만든 포뮬라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부터 G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또요 값으로부터 G스코어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P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노말일 경우에 요 스큐니스가 어떤 값을 가질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서 G스코어를 계산을 했고, 같은 로직으로 excessive ketosis에서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서 G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뜯어보지 않은 기전에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G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거기서부터 P밸류를 계산을 해서 이 스큐니스가 0에서 많이 데비에이트 했는가, 아니면 익세시브 커토시스가 0에서부터 많이 데비에이트 했는가를 이 G스코어하고 P밸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큐 테스트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커토시스 스펠링이 저게 약하니까 그냥 커토시스 테스트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요게 시어리티컬하게 요 지스코어 두 개의 지스코어가 시어리티컬하게 인디펜던트가 증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거를 지스큐 지 커토시스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스퀘어하고 커토시스 스퀘어를 하면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2라는 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름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쩌고 K스퀘어 테스트인데. 이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스큐 테스트라는 거는 스큐니스 요거 계산한 거를 적절히 노말라이즈해서 지스코어 계산하고 거기로부터 p밸류를 계산한 거고요. 커토시스 테스트라는 거는 커토시스 계산한 거, 익세시브 커토시스 계산한 거를 적절히 트랜스폼을 해서 지스코어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p밸류를 계산한 게 커토시스 테스트고요. 아고스티노의 K스퀘어 테스트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지스코어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스코어를 더 스퀘어를 해서 더한 겁니다. 독립이라고 그러면 그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2가 될 거예요. 그걸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키베라는 조금 디렉트하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스큐니스고요. 스큐니스를 노멀라이즈를 한게 아니에요. 스큐니스 자체를 제곱을 한 거고요. 요거는 커토시스 익세시브 빼기 3 했으니까 익세시브 커토시스예요. 그걸 스퀘어를 해서 나누기 4를 해서 더해서 샘플 사이즈 오버 6를 곱한 겁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랑 비교를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스태티스틱이 이렇게 떨어지면 스태티스틱이 자키베라든 아니면 아고스티노 자키베라든 아고스티노든 이렇게 스태티스틱이 계산이 되면 여기 카이스퀘어 디그리 2고요. 여기가 p밸류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요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다른 형태의 조금 더 포멀한 여기서 디스크리트 스태틱을 이용한 노멀리티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스큐니스하고 커토시스를 사용한 거고요. 좀더 포멀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CDF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고난도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를 하려면 좀 고난도의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한다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조금 개선한 앤더슨 다링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형태의 건데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CDF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샘플 데이터 를 이용을 해서 CDF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다고 해보죠. 네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로부터 empirical CDF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각각이 4분의 1 매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DF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4분의 1이 뛰고요. 이렇게 가서 또 여기서 4분의 1이 떼어요.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가 지금 4개인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10개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샘플의 포인트 매스가 균일한 포인트 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CDF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empirical CD, 이거 empirical CDF라고 그러고요. 요 empirical CDF하고 대응해서 이 normal CDF가 있을 거 아닙니까? normal CDF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empirical CDF하고 normal CDF하고 차이가 적으면 아 이거는 노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노멀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게 콜모그로프 스미로프하고 앤더슨 다링이 그 얘기 그걸 기반으로 한 테스트고요. 샤피로 윌크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일단 콜모그로프 스미로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콜모그로프 스미로프가 있고요. 거기서 약간 베리에이션이 릴리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모그로프 스미로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센딩 오더로 이렇게 소팅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리얼라인상의 점이 N개가 쭉 꼽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엠피리컬 CDF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4개 점이 있으면 각각의 점에서 4분의 1짜리 점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엠프리칼 CDF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대응해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노말이었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 엠프리칼 CDF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에 대해서 노말라이즈를 해요. 노말라이즈해서 노멀 CDF의 경우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로부터 평균하고 분산을 뽑아내요. 평균하고 분산을 뽑아내서 표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가 있죠.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N개의 데이터로부터 평균 표준 편차를 뽑아내서 표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G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노멀의 CDF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요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면 4개 데이터 포인트에 균일하게 4분의 1씩 매스가 있다 그러면 엠프리칼하게 CDF를 stepwise function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네 개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표준화를 하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CDF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걸 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계산을 하냐면 요거가 차이가 맥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차이 여기는 붙어 여기서는 요 차이네요. 그러니까 요 차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그래서 그거의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의 맥스를 계산을 하는
그림을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려볼까요? 조금 다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 5개 포인트죠? 그러면 5분의 1씩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5분의 1 점프하고, 5분의 1 점프하고, 5분의 1 점프하고, 5분의 1 점프하고, 5분의 1 점프.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Empirical CDF예요. 그 다음에 요 5개의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지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지스코어 계산됐으면 표준 정규 분포의 CDF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그 엠피리컬 CDF하고 노말의 CDF 값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의 절대값을 취하고 그거의 맥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파트는 뭐냐면 그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n이 무한대로 네, 그게 이제 어떤 분포가 된다는 걸 콜모고로프, 스미로프가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하드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스태츠에서 KS 테스트를 쓰면 되는. KS 테스트를 쓰면 스탯 밸류가 나오고요. 스탯 밸류라는 건 아까 얘기한 D라는 거고요. P 밸류는 이제 그 분포로부터 이제 그게 얼마나 익스트림한을 한가. 예,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패키지는 스탯 모듈에 있어요. 스탯 모듈에서 지금 보면 여기 노말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죠? 그래서 스탯 모듈에 집어넣어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p 밸류가 작으면 h1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말인 경우에 p 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젝트 할 수가 없죠. H not을 리젝트 할 수가 없어요. H1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조금 노말인데 조금 바꿔보죠. 노말인데 평균도 스탠다드하지 않고 평균이 1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분산은 뭐 10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분산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산이 들어가는지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경우에 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p밸류가 오케이. p밸류가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말로 했지만 스탠다드 노말로 테스트가 되네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탠다드 노말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릴리로프를 보죠. 릴리로프로 해보죠. 릴리로프는 스태츠 모델이 없고요. 스태츠였고요. 스태츠 모델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스탯, 다이그노스틱, 릴리로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돌려봅시다. 여기 지금 콜모그래프도 돌리고 릴리로프도 돌렸는데 p밸류가 여기는 0.11, 오케이. p밸류가 0.58, 오케이. 이 경우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돌렸을 적에 콜모그래프 스미노프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했거든요. 이 콜모그래프 스미노프를 돌려보죠. 오케이. 콜모그래프 스미노프는 아까처럼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릴리로프는 제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지금 콜모그래프 스미노프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요거에다 xi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것 같고요. 릴리로프가 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면 요 스탠다드 노말일 때는 둘다 워킹 했어요. 둘다 워킹을 했는데 노말인데 조금 평균도 바꿔주고 분산도 바꿔주고 그랬더니 콜모그래프 스미노프가 좀 워킹을 하지 않았고요. 릴리로프는 스틸 워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릴리로프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고 콜모그래프는 그냥 xi를 집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콜모그래프 스미노프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거의 베리에이션인 릴리로프를 써야겠네요. 이렇게 쓸 수는 있겠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 하는데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뮤를 계산을 해서 콜모그래프 스미노프는 데이터를 스탠다드화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콜모급 스미로 붙을 때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준 다음에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죠? 그럼 여기 요 p밸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콜모그래프 스미로프 할 적에는 요 작업을 집어넣어줘야겠네요. 되게 심플한 건데 왜안 해놨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콜모그래프 스미로프하고 릴리로프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일단은 콜모그래프 스미로프를 그냥 쓰면은 안 되는군요. 전 그냥 쓰면 될줄 알았는데 우리가 표준화를 매뉴얼리 해줘야 되는군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코드에서 라인 한 줄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놨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요 콜모그래프 스미로프 테스트는 노멀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익스포넨셜이다. 그러면 뭐 익스포넨 여기 익스포넨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좌우지가 여기에 맥스를 취하는 거고요. 배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empirical CDF하고 normal CDF하고 비교를 해서 max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콜모로프 스미로프고요. 메인 시어렘은 뭐냐면 그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로 컨버지 하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놨어요. 콜모로프 스미로프가. 그래서 샘플링 디스 그러니까 콜모로프 스미로프 시어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 d라는 거가 엠프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를 아이덴티파이 한게 콜모로프 스미로프 시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앤더슨 다할링은 조금 다르게 봐요. 맥스를 보지 않고 약간 다르게 봅니다. 봅시다. 예,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그걸 뭐 소팅해서 보면 order statistic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standardize를 해주고요. standardize 해주고 이제 지금 이게 standardize 해준 거고요. 이게 CDF를 계산한 거예요. CDF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empirical CDF를 보는 거예요. empirical CDF를 보는데 이제 그거를 콜모그래프 스미로프에서는 empirical CDF하고 normal CDF하고의 차이의 맥스 값을 찾아서 그걸 스태티스틱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맥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콜모그래프 스미로프는 결국은 한 점에서의 엠피리컬 CDF하고 노멀 CDF하고 차이를 봤는데 여기서는 모든 점에서의 노멀 CDF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맥스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점에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멀 CDF 계산을 하고 로그 취하고요. 여기서 노멀 CDF 찾아서 빼기 1 해서 로그 취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고 썸하고 뭐 이렇게 해준 거. 네, 요게 앤더슨 다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스태티스틱이에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여기 사이파이 스태츠에 앤더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요 리졸트가 나오는데 요게 조금 스탠다드한 폼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보통은 스태티스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p밸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Significance Level 여기 Significance Level이 나오고 Critical Value가 나오고 Statistic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Result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형태로 안 주고요. 조금 복잡한 형태를 주는데 그 이유는 p-value 계산하는 게 포뮬러가 없는 것 같아요. 테이블 형태로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result 안에 보면 statistic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ult에 significance level하고 critical value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집으로 해서 포르프에 돌리면 Significance Level하고 Critical Val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된 Statistic이 Critical Value보다 크면 우리가 Reject를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노말인 경우고요. 노멀인 경우에 Significance Level에서 H0를 Reject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한번 아까처럼 요 데이터를 조금 노멀인데 평균 분산이 다르게 한번 해보죠. 평균을 1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분산인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지 모르겠는데 바꿔보죠. 그래도 나오는지. 워킹하죠? 그러니까 여기 평균도 바꾸고 분산도 바꿨어요. 그래도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챗GPT를 좀 때렸어요. 때렸더니 얘가 조금 다른 얼터네이티브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얼터네이티브는 요거예요. 스태츠 모델의 스태츠 다이그노스틱 노멀 애드라는 게 이게 p밸류를 분사적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스태츠 앤더슨은 요거는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서 크리티컬 밸류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보통 사용하던 포맷이 아니어서 좀 찾아보니까 스태츠 모델에 approximate하게 p밸류를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요 코드 하나 돌려볼까요? 아, 여기 돌려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스태츠 모델스의 스태츠 다이그너스틱에 노멀 AD 요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스태티스틱하고 p밸류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멀을 약간 쉬프트를 해보죠. 노멀 평균은 1이고 분산인지 표준 편차인지 10으로 바꿨어요. 네, 이 경우에 p밸류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네, 어찌됐든 콜머그로프 스미노프하고 앤더슨 다링은 기본적으로 CDF를 보는 겁니다. 엠피컬 CDF를 봐서 그게 노멀 CDF랑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멀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네, 샤피로 윌크는 조금 달라요. 코드부터 보고 설명을 해보죠. 요 샤피로 윌크도 사이파이 스태츠 모듈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스태티스틱하고 p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p밸류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피밸류가 0.74, 74%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요거 리젝트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요거를 평균은 1, 분산인지 표준 편차인지를 10으로 같이 해보죠. 피밸류가 좀 바뀌었는데 뭐 그래도 5%보다는 커요. 훨씬.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거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이렇게 요걸 이렇게 오더 스태티스틱이라 그러는데 제일 작은 놈부터 제일 큰 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가로 친게 이게 오더 스태티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거고요. 이게 두 번째로 작은 거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걸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에서 N개의 샘플링을 했을 때그 오더 스태티스틱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MI라고 불렀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 MI라는 게요 M1, M2, MN 요게 뭐냐면 표준정규분포에서 N개의 샘플링을 했을 때 오더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고요. 그 각각 오더 스태티스틱의 평균을 M1, M2, M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정규분포에서 왔다고 그러면 요거의 각각의 평균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요 데이터가 표준정규분포에서 왔다고 그러면 오더 스태티스틱이 이렇게 되고, 그거의 평균이 M1, M2, MN이에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요 표준정규분포에서 요 오더 표준정규분포에서 오더 스태티스틱이 있을 텐데, 요 오더 스태티스틱 표준, 그러니까 X1, X2, XN이 표준정규분포에서 온건 아니에요. 하지만 표준정규분포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거에 오더 스태티스틱이 있을 거고, 그거의 평균을 M1, M2, MN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시그마라고 부른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그 오더 스태티스틱의 평균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을 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에요. 뭐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한 거는 empirical CDF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empirical CDF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order statistic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샤피로 윌크의 메인 시어렘은 뭐냐면, 요 W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노말일 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놨겠죠.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뭐가 나오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p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콜모그로프 3일 콜모그로프 시미로프나 앤더슨 다링이나 샤피로 윌키스가 어떤 스태티스틱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스태티스틱이 널 하이퍼시스 하에서 어떤 분포를 가질 건가, 그거를 계산하는 게 이쪽 분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우리 네 개만 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p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아이디어만 조금 이해를 하고 어떻게 건설이 됐다는 정도 이해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empirical CDF를 사용을 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든 거고, 샤피로 윌키스는 오더 스태티스틱을 이용을 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든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의 내부적으로 까보면 그 스태티스틱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메인 스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패키지에 들어가면 얘가 쏴주는 게 스태티스틱하고 p밸류를 쏴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래서 p밸류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h1을 선택한다. 요게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다음에 그 다음 섹션들에서 나오는 건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이 노멀리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스태티스컬 프로시저를 할때 거기에 가정들이 노멀이 가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체킹을 하기 위해서 노멀리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멀에서 좀 벗어나도 워킹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노멀리티 테스트가 페일했다고 그래서 어떤 스태티스컬 프로시저가 사용하면 안 된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섹션 5가 얘기하는 게 노멀리티 테스트라는 게 일종의 참고 자료지 그게 꼭 따라야 되는 근거 구조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6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그 지금 데이터가 노멀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노멀리티의 센스티브한 테스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폼을 해서 데이터를 트랜스폼을 해서 노멀리티를 만족하도록 하고 그 트랜스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번 주에는 노멀리티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너무 지겨우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 다음에 할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배리언스 테스트를 하던가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게요. 테스트 너무 많이 해서 지겹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싶습니다. 테스트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여기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